여러분 할로우. 이번 판에는 레닉톤 정글입니다. 항상 하던 정글만 하면은 우리 또 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재미난 레닉톤 정글을 한번 뽑았습니다. 쓰레시하는 형들은 약간 너무 무서워. 그래핑 서포터하는 형들은 어떻게든 가가지고 저렇게 끌지 못해서 안 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레닉톤이 사실 이론상 스킬이 전부 다 공격 스킬이거든요. 심지어 얘는 대쉬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 공격 모든 스킬이 공격 스킬 녀석들은 절대 약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닉톤 정글을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마체테일 들게 되면은 레닉톤이 광역 스킬이 있기 때문에 칼라브리 같은 것도 또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좀 한 대만 맞아줘. 나이스. 좋아. 이렇게 빨간색 혈기를 모으면은 또 여기서 2를 찍어서 광역 스킬을 먹이고 먹인 다음에 Q로 긁고 빼주면은 PF까지 되면서 아주 완벽한 레닉톤 정글이 완성되는 거죠. 개좋죠? 와, 정글링 미쳤는데요, 형님들? 그래, 바로 이 맛이었어요. 딱 이런 걸 상상하면서 랭톤을 픽했는데 나쁘지 않네. 사실 근데 정글 싸움이 약하지 않고 정글링이 괜찮다면은 극 챔피언은 충분히 정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탑이 티모라서 우리가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 형이랑 랭톤 덩치랑 같이 가가지고 티모를 찢어놓으면은 게임은 아주 편해지는 거죠. 근데 라인이 좀 안 좋네. 스마 쓸게요, 그냥. 빨리 먹자. 다. 다르반 정글이면은 자르반 정복자 들었는데, 나도 정복자인데, 건방진 자식. 마장 뜨자. 형이다. 아, 근데 니코가 먼저 오네요. 빨리 또 꽁무니 뺄게요. 니코가 보니까 백업에 아주 도가 튼 녀석인 것 같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백업을 올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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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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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 거야. 나 너네 나는 형들을 믿지 않아. 일단 다리우 일단 아트록스가 이들 라인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괜히 위에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우리 편 라인 주도권이 뺏겼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래쪽 바위기를 먹는 거죠. 죽어버렸네 탑이. 괜찮아요. 그동안 저 아래쪽 바위기를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 젠킹 가가지고 피 관리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어? 어? 어 나이스. 이런 식으로 진짜 개사기인데요? 와 레네톤 정글 사기다 이거. 근데 바로 이거 켜주고요. 바로 여기 얘네들 이 자식들 이 두꺼비 안 먹어 두꺼비 먹었네.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레네톤 정글이 어쨌든 이론적으로 모든 스킬이 공격 스킬에 때릴 때마다 또 분노가 형성되는데 분노가 형성되면은 사실상 이게 얘가 피읍도 Q스킬 달려있어서 체력관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괜찮거든요. 특히 6레벨이 되고 나면은 강신을 배우면은 그 타이밍에 레네톤이 최강의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네톤 약한 구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후반 가면 힘이 좀 빠진다고는 하는데 요새는 롤이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15분 게임이에요 롤은. 굉장히 승부가 빨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게임을 터트려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초중반에 사기킨 랭톤을 픽하게 되면은 게임을 초반에 터트려놓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건방진 자식들 한 번 더 뚝배기를 혼내주러 갈까? 저는 항상 킬을 딴 그 라인에서 이득을 끊임없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피가 지워버립니다. 오 자르반이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정글링도 빨라서 이럴 때는 그냥 칼라브리 먹으면 돼요.
난, 나는 이거는 약간 생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빨리 정글링이나 돌래. 이렇게 2로 긁어주고 Q로 긁어주면은 정글링이 개사기입니다. 좋아.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오, 잡아.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이렇게 아까 전에 갱킹에 가서 더블킬 내줬기 때문에 바텀 라인전은 이제 질 수가 없죠. 디코였네. 빼야 되는데 뭐하지? 3만까지 써서 빨리 먹을게요. 정글링이 너무 빨라갖고 6레벨도 금방 찍겠는데? 저 발개도 먹어야겠다. 그냥 발개 찢어지죠? 자르반이랑 웬만한 애들이 이 정글링 속도 못 따라올 것 같은데요? 이쪽 골렘 있나? 나이스. 이거 먹고 6레벨 찍으면은 뒤졌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아 뭐야, 선의 신속의 장화? 이 자식 사이코잖아. 맞짱 뜰래? 미안해. 아. 어떻게 피드스틱이 이 타이밍이 여기 있지? 말도 안 돼. 진짜 프로게이머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보다 정글링이 너무 빠르고 성장을 잘했어요. 벌써 지금 8분 때에 1코가 뜬 거면은 그때 주눅 들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니코는 근데 뭔가 이렇게 잡기가 힘들지? 난 조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잡기가 너무 빡셉니다. 아 자르반은 근데 방금 보셨죠? 제가 대패는 거. 자르반은 쉬운데 걔네가 백업이 많이 빠르네. 티모 선 신속의 장화 진짜 역겹다.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폭딜로 그냥 찢어버립니다. 걔 나 진짜 개빡쳤거든. 자르반은 사실 저한테 족밥인데 저 궁극기 배운 랭톤이라서 이런 식으로 깝치면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오, 나 안 돼! 괜찮아요. 이거는 얘 다 죽었기 때문에 뭐해 나이스. 그렇죠. 저 벌써 3위에요. 킬덱 관여율 70%의 미친 랭톤입니다. 이거는 내가 죽었지만 절대 의미가 없는 죽음이 아니죠. 쟤네가 좀 CC기가 많기 때문에 헤르메스 가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불클테크 타야겠다. 킹 하나 다 죽고요. 근데 랭톤 정도 근데 진짜 좋은데요? 쟤네가 나름 내가 봤을 때는 백업이 빨라요. 특히 니코가 좀 백업을 굉장히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인 친구인데 백업이고 뭐고 그냥 애초에 너무 세니까 애들 백업을 와도 전투 상황이 항상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블루가 몇 자르반이 지금 약간 레니톤 정글 좀 무시한 것 같은데요. 내거 카정도 치고 좀 까친 것 같아요. 혼줄이 나야 될것 같아. 여기다가 핑 하나 박아주고요. 전령 뽑아가지고 바로 전령 먹어야겠다. 이럴 때 전령 컨트롤 해주면은 왜냐면 레니톤 같은 것도 전령 먹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딱 이로 돌아간 다음에 눈깔 터트려주면은 전령 순식간이기 때문에. 원래 이 전령은 14분인가? 13분 전에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타워 골드가 타워 그 껍데기가 있을 때 먹어줘야지 타워 골드가 듬뿍듬뿍 챙겨지기 때문에 초반에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니코가 약간 로밍 중이에요. 와 바리수 개빡쳤네. 근데 오 쉣 이건 뒤졌다. 아트록스 오고 있거든요? 죽여! 어?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티모는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티확진시라고 아시죠 형님들? 저렇게 선 신속이장을 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처럼 깝치는 티모는 그래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저는 미친 사람, 아, 독 때문에 이게 안 까지네. 미친 사람 마냥 이까지 뽑아서 팀원한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게열받지, 팀원. 도망갈 준비 이제 해야 되는데, 다리우스, 아니, 자르반 올 텐데. 방금 교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안녕. 제발. 제발, 나 죽고 싶지 않아. 아, 제발, 부탁이야. 아니 다리우스를 잡아야지 이걸 왜 날 쫓아오는 거야. 아 근데 얘네들 백업이 왜 이래 진짜. 진짜 피드스틱 진짜 왜 계속 여기 있지? 빼 제발. 오 나이스인데? 나이스. 이 개녀석들. 쌤통이다. 저의 레니톤 정글은 절대 난전 속에서 게임을 치지 않습니다. 바로 레드 먹으러 가겠습니다. 쟤네가 니코가, 난 지금 니코랑 피드스틱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다, 진짜. 니코 진짜 개까불어요, 형님들. 로밍을 좋아하는 애들 보면은 난 너무 화가 나. 로아 이 개자식아. 바로 그 자리에서 양떼 도륙이랑 무자비한 포식자 자르고 토막내기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스킬들로 그냥 도륙을 해버립니다. 날 빡치게 하면은 아, 피드스틱도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형님들. 그래도 일단 먹고 째자. 자르반 여기 있었거든요? 저기서 저렇게 어그로 끌려있으면 여기 핑하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바로 용까지 먹어줍니다. 그냥 굶기고 먹을게요. 빨리 먹어야 돼서. 이드가 어그로 좀 끌어주고 있거든요? 궁을 키면은 레인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차피 궁콜이 별로 안 길어요. 지금 끝나봤자 6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궁을 너무 아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궁 빨리 켜가지고 빨리 할 거 하고 다음 궁풀 기다리는 게 더 베스트입니다. 그다음에 2선마 할게요. 원래 큐 다음에 2선마가 좋거든요. 빨리빨리 입구 줄여가지고 하려면은 2선마가 좋아요. 바텀 라인을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이 라인까지 밀고 싶을 텐데. 근데 원래는 피드 같은 애들보다 쓰레쉬 같은 서포터가 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 판 이상하게 피드 스틱이 엄청 활발하게 돌아다니네. 이 다음에 그 바로 가인 올릴 거예요. 완벽한 탱들 밸런스가 조화된 미친 악어를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미드 절대 못 깨게 제가 가가지고 회방 제대로 놓을 겁니다. 아 근데 니코 되게 세다. 되게 아픈데? 정글링 속도 근데 진짜 장난 아닌데요? 다리우스가 바텀 밀고 있기 때문에 티몬은 너무 빨라가지고 잡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심지어 구인수야. 템보 보시면은 구인수 파수꾼에 가보세다가 아주 변태적인 놈입니다. 어? 오 뭐야 루시안 패기. 플래시 결국 빼버렸네. 팀원을 저런 식으로 하는 애는 또 처음 보네요. 템트리 봐봐 진짜 역겹다. 우리가 오레이디긴 하거든요. 이거까지 빼먹어주고 칼날부리까지 빼먹어야겠다. 안되겠다. 플래시가 있네 까비. 나한테 욕박네. 이게 바로 레넥톤 정글의 장점이에요. 지금 개빡쳤잖아요. 우리 혐태기가 저한테 바로 쌍욕을 박는 거 보니까 저의 레넥톤 정글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지. 원래 이런 유메타 정글을 했을 때 그 정글이 효과적으로 먹힐 때만큼 상대편 정글의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날 때가 또 없거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런 유메타 정글을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좀 변태거든요. 근데 우리 편이 왜 자꾸 불리한 싸움만 하는 것 같지? 오 나이스. 저거 원했던 건 저거였구나 형들. 오 유리한 싸움만 하고 있었네. 구도가 엄청 안 좋아 보였는데 이걸 찢어버렸네 그냥. 나 미드 밀게요. 봐 저기 바텀 밀고 있으니까. 이런 판은 우리가 오레이디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긴 해. 지금 보니까 바텀에서 저렇게 손해가 어쨌든 약간 뇌절을 한다 싶을 때도 저는 끊임없이 이득을 챙길 국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인 가야겠다. 지금 정글 2렙 차나고 나쁘지 않거든요. 대지용 하나 더 먹어주면 좋은데. 어! 아! 이게 지금 메롱 멍청아 나도 너한테 파랑한테 나도 있지. 아니야. 저한테 매우 막친 것 같죠?
다음에 저 어쨌든 빨리 이거 BF 대검 사고 가인 좀 올릴게요. 0.1초 차이로 집에 못 가가지고 괜히 플래시만 빠졌네. 이런 난전 게임은 근데 사실 레넥톤이랑 아트록스 입장에서는 다리우스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선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녀석이 지금 내 칼날부리를 그쵸. 아 자르반이 먹었네 그 사이에. 얘가 자르반이 보니까 좀 괘씸한 자식이야. 나와의 자존심 싸움을 지금 약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부셔주고 어차피 나한테 못 덤비거든요. 내가 너무 세서. 이렇게 멍청하게 앞에서 춤추면서 저를 도발해봤자 저는 오히려 시속을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밀어버립니다. 이거 뭐 먹히기 싫어서 달려올 텐데 얘. 하정도 바로 쳐주고요. 우리 혐택이 진짜 혐오스럽긴 하네. 다리우스가 칼날부리 가정치는 거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이번판 뭔가 자르반 녀석을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들고 싶어졌어.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와드를 잘 박지? 어딜 가나 와드가 돼 있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근데 얘네 진짜 세다. 티모가 구인수라서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저거를. 나이스, 그렇죠. 아, 근데 방금 여기서 사실 내가 뇌절한 게 아니고 여기 우리 편 다 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솔직히 나 약간 버렸어요. 그냥 제가 솔직히 물려서 너무 순식간에 녹아서 그냥 죽은 거긴 한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편 주변에 있는 거 보고 한 건데 약간 좀 이상하게 됐네. 이제는 진짜 잘리지 않을게. 이제 가인도 달았으니까 잘리지 말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자르반 정글 카정 좀 쳐야겠다. 안 되겠다. 자르반 녀석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오, 티모다. 빨리 먹고 짤게요. 오, 메롱 멍청아. 티모 근데 템 진짜 극혐이다. 구인수에다가 가시가붓에다가. 죽여 죽여.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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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나이스. 와 궁 개잘 들어왔다. 나 개세지 멍청아. 정복자 랭톤이라서 싸움이 길어지면은 무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찢어버립니다. 혼자서 뒤에 다 박는 거 보셨죠?
아니다. 억지기 가자. 레네톤 정글인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 솔직히 지금 진짜 즐겁게 게임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는 정글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냥 스킬 구성이랑 대충 보고 좋아 보여서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 위력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좋네. 난 뺄 때도 자르반 거 카정 다 치면서 뺄 거야. 근데 카정 칠 게 없네. 얘네 역바론 가는 거 아니냐? 자르반이 저기 있네. 다행이다. 얘네가 니코가 지금 딜이 좀 세고 딜이 좀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템을 아무래도 주문포시자까지 올려주면서 아, 아니다. 마법사유 최후 한번 가볼까? 마법사유 최후 한번 가봐야겠다. 마법사유 최후가 또 요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신선한 아이템은 바로 가주는 게 제맛이죠. 뭐야 이거 티모가 근데 버섯 티모가 아니라서 버섯이 별로 약하네. 아 궁극기 아깝네. 플래시가 어디 있었네. 터져라 이 자식아. 이 자식들이 어딜 지금. 정복자 레네톤은 진짜 싸움 길어지면 그냥 개쎄가지고 그냥 진짜 다 찢을 수 있어요. 정복자 레네톤은 레네톤의 유통기한을 없애주는 미친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탱으로 가더라도 딜이 탱딜 쪽으로 가더라도 딜이 잘 나옵니다. 아 쉽다. 레네톤 좋았죠? 솔직히 좀 레저를 많이 했는데 우리 편이 근데 잘해줬다. 제가 또 초반에 스노블링 또 오지게 굴려놔서 별편 바텀이 또 힘낼 수 있었던 거죠. 힘들. 어쨌든 좋았습니다. 레네톤 정글 차이는 솔직히 유의미했어요. 근데